네, 우유 등 유제품을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찐다.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이것과는 달리 유제품이 비만을 오히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유제품을 먹을 경우에 비만 위험도를 21%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혜정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나 치즈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쳤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중에서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4기에 참여한 성인 7,173명의 데이터를 다중 회귀 분석으로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 분석 결과 유제품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비만의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분석은 이제 비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음주, 신체 활동, 그리고 총 에너지 섭취량 등의 그 교란 변수들을 모두 보정한 결과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만큼 이 유제품을 먹어야지 그 비만을 예방하는데 이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생활에서 하루에 우유를 200ml짜리 한개 또는 한 잔, 그리고 가당이 첨가되지 않은 요구르트 한병 또는 한통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이상을 먹었을 경우, 그럴 때는 어떤가요? 지금 보통 제 연구 결과에서는 예. 한잔 또는 두 잔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비만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네. 세잔 이상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건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네네. 하루에 세잔 이상 먹는 사람들의 그 N수가 적기 때문에 예. 그걸 분석할 만한 통계 파워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서 한두 잔 정도 먹으니까 이걸 이제 꾸준히 먹으면 비만을 비만.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에는 특히 칼슘이나 비타민 이런 성분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분들도 비만을 예방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이제 장에서 지방, 우리가 섭취한 이제 지방과 결합해서 지방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예. 또 세포 수준으로 본다면 지방 세포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유 속에 이제 들어있는 비타민 D, 곁가지 사슬 지방산, 그리고 컨주게이티드 리놀릭 액시드, 중간 사슬 지방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리활성 펩타이드 등이 비만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체질적으로 좀 이런 유제품과 잘안 맞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제품을 좀더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유를 먹고 이제 우리나라 동양인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이제 장이 안 좋은 불편한 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락토즈 그 톨러런스가 있는데요. 락토즈 프리 이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맛을 첨가한 가당이 많이 첨가된 요구르트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네네. 것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마시는 거를 또는 섭취하는 것을 습관화 하셔서 밋밋한 예. 맛에 익숙해져야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뭐 플레인 요거트라든가 어떤 생요유. 첨가제가 없는 거 이런 거는 먹었을 때 별로 맛은 없습니다만 이걸 먹는데 좀 익숙해져야지만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실제 말씀이시군요. 이제 요구르트나 예. 우유에 여러 가지 뭐 딸기 맛우유, 바나나 맛우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집에서 만약에 먹는다면 예. 흰 우유에다가 바나나를 뭐 썰어서 이렇게 스푼으로 떠먹는다든지 딸기하고 뭐 우유를 같이 스푼으로 떠먹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흰 우유의 밋밋함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연구와 관련돼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크게 의미가 있고 예. 또 유제품 섭취가 비만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것을 영양 역학적으로 이제 증명한 것이
의미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클리니컬하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방 유제품 섭취와 비만 억제 효과 평가 연구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려의 예. 효과를 클리닉하게 이제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혜정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